뜨거운 감자를 먹을 때는 그 열기 때문에 제대로 감자를 먹지 못하죠. 그래서 감자를 잘 먹으려면 적당히 식은 후가 가장 좋은데요. 어쩌면 뉴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뜨거울 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적당히 식은 후 봐야 제대로 보일 때가 있죠. 오늘 함께할 하이브와 어두운 뉴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적당히 식은 지금이 어쩌면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김복희 시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감자 좋아하세요? 네. 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안 식은 것 같은데. 저는 물불 가리지 않고 감자를 너무 좋아하는 편인데요. 너무 감자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이 감자. 타박을 구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 감자 강원도지 뭐 이렇게 위험하죠. 사실 먹을 때 되게 위험합니다. 아유, 감자 고구마 많이 되죠. 네. 갑자기 먹으려고 하면 아, 신 김복희 시인도 역시 마찬가지. 네, 좋아요. 네. 진즉에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에서야 인사를 감자로 하게 된 뭉치게 됐네요. 아, 그거 괜찮은데요. 네. 아, 감자로 감자탕 먹으러 한번 가.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감자만큼 뜨거운 뉴스가 있는데 예. 지금 잠깐 좀 식은 것 같긴 해요. 언제 다시 또 뜨거워질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이브 어도어 사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4월 25일 날인가요? 네. 예. 그때 처음 기자회견하고 엄청난 화제가 됐다가 엿새 만에 또 기자 아니군요. 엿새 만이었나요? 조금 더 있다가. 네. 2차 기자회견 했는데 그것도 엄청난 화제가 화제를 뿌렸고. 이 두 차례 기자회견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글쎄요.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발라드를 듣다가 갑자기 그 랩을 듣는 느낌? 네. 뭐 그다음에 발레를 관람하다가 이제 갑자기 힙합이라든가 뭐 비보잉 공연을 보는 것처럼 네. 문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아, 예, 그래서 그건 알겠어요. 기자회견이라고 흔히 하면은 갖춰 입고 다수의 기자들 앞에 엄숙하게. 나와서 예, 엄숙하고 진지하고 진정성을 있는 그대로 점잖게 내 보이고 네. 뭐 반성하는 빛을 많이 보여서 동정표를 얻으려고 했는데 민희진 대표는 동정표일 수는 있지만 내가 내 처지를 너희들한테 다 쏟아서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나 또 진정성은 충분히 보여줬고 네. 아, 근데 보통의 기자회견은 그렇잖아요. 뭐 기자회견에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런 기자회견에 나와서 저 억울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나와서 기자회견만 한번 읽고 기자들한테 질문 몇 개 받고 네.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화난 표정으로 좀 얘기하다가 그리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근데 2시간 동안 격정 토로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 네, 약간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되게 흥미진진했던 뉴스가 기자회견이었고 예.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출근을 해서 일을 하지 못했대요. 오, 그걸 몰래 보느라고 사무실이 아주 조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걸 중간에 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이거를 하긴. 나가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 다음에 뭘 할 건가 이 다음에 뭘 할 건가 끝없이 흥미가 유발되니까 너무 기자회견이라는 형식 자체가 달라진 것도 재밌었지만 이 사람이 네. 이 다음에 뭘 할까도 너무 궁금해서 못 나갔대요. 저는 대단히 심각하게 느낀 걸 우리 기자들이 그동안 기자회견을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뭔가 큰 일을 저질렀거나 문제에 휘말렸을 때 기자들 앞에 서면 네, 모든 것은 수사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아, 재판정에서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니들하고 그 얘기할 군번이 아니야라는 뜻입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 법정에서 다 밝히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당신하고 그 얘기할 지금 상황이요? 말을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민희진 대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들이 궁금해할 것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겠다. 판단해봐라. 이러면서 격정의 두 시간을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갔으니까 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한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뒤통수를 맞으면서 당하고 있었던 건데 기자들이. 네. 예. 난 여기서 얘기 안 하겠다는 뜻이죠. 네. 법정에 가서 얘기한다는 뜻은. 근데 뭔가 기자회견을 잘못 우리가 꾸려가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것만 생각하다가 네. 나와가지고 두 시간 동안 할 말 다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속아 있는 거 다 끄집어내놔가지고 거짓말 안 할 것처럼. 그 한국인이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한.
한풀이가 제대로 됐다. 여기서 또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 욕도 같아요. 욕도 하고 네. 이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어, 이 방송에서 해도 되나요? 아니,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을 들어올 거면 맞다이로 다 들어와 뭐 이런 네. 표현도 있었고요. 그게 오히려 더 약자로서 할 말 진솔하게 충분히 다 하는 것 같이 보여서 그게 막 카타르시스를 그러니까 주고 거대한 적에 대해서 네. 자기는 어떻게 보면 약자일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 다 퍼부어 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저건 내가 진짜 혼자 상대해 줄게. 어, 저건 진짜 진정성 아닌가? 에,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혼자 하겠다고 저라는 것은 이렇게 느껴진 거죠. 그 당돌함 저돌성도 많은 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네. 홍보 PR 업계에 이런 말이 나돌았어요. 어떤 대한민국의 기자회견은 민희진 전과 민희진 후로 나뉜다. 아. 그 전에는 나훈아 있지 않았어요? 나. 보여드릴까요? 네, 책상 위로 네. 올라가는 네, 그때 이후로 다음이 민희진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궁금해하다가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은 아. 감히 그 앞에서 보여줘요라고 말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원래 기자들은 바로 모여가지고 대표를 3명 뽑아가지고 방송 하나, 신문 하나, 통신 하나 가서 벽 뒤로 가서 나훈아 씨의 그런 몸을 보고 나와서 네, 풀 해달라 이렇게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네. 기자들 경 기자님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데 아니 근데 또 하나 좀 기존 형식을 파괴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보통 이런 기자회견에 나오면 우리가 뭐 그냥 보통 사람이 기자회견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대표라든가 그렇죠. 정치인이라든가 뭐 재벌 총수라든가 보통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단정한 옷 입고 네. 약간 검은색 계통의 옷 입고 네.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주 반듯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신뢰도를 받고 싶어 하는 상태로 나오잖아요. 웃으면 큰일 나잖아요. 네. 대개 어떤 참사나 비극의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기자회견할 때는 아니지만 어떤 셀럽이나 지명도 있는 사람이 기자회견할 때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통상의 문법이 그랬죠. 그런데 전혀 모자 쓰고 젊은이 티셔츠 입고 나오고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잘못의 차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런 야.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나는 이것이 솔직한 말이고 나는 이거 감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완전히 다 보여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상시대로 나오겠다. 내 거의. 일상의 모습 그대로. 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사람들이 더 열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솔직한 모습이었을까 아니면은 계획된 거였을까요? 그것 가지고 이제 막 월과 월부하죠. 이것 또한 네. 전략이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계산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짠듯한 네. 뭐 이런 아니 근데 2차 기자회견 보고 저는 네. 조금 의심하게 됐거든요. 2차 기자회견에는 가처분이 인용됐잖아요. 네. 그때는 갇혀입고 네, 갇혀입고 파란색 가디건 입고 네. 다 이렇게 정장 같은 느낌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을의 위치에서 어떻게든 돌파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의 옷차림과 네.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구했는데 법원이 나의 손을 갖다 웬만큼 들어준 상황에서 저쪽하고 마무리를 지을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할 때의 옷차림과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네.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피해자 혹은 약자한테 피해자 다움 혹은 약자 다움 을 요구하잖아요. 그걸 어필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피해자 혹은 약자라고 하면 정신이 네. 지금 없어야 될 것이고 막 네.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고 막 경황이 없어야 될 것이고 라는 이런 식의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기가 막히게 활용한 거라면 그것 또한 대단한 거 아니었을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리듬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막 격정을 쏟아붓다가 네. 뉴진스 그 멤버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때는 정말 엄마나 이모 같은 분위기로 네. 갑자기 휙 바뀌면서 우리 애들 막 이렇게 우리 아이들 얼마나 내가 끔찍히라는 표현을 써요. 내 새끼. 그렇죠. 직접 낳지 않으셨지만 근데 그 기자회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건 짜고 할 수가 없는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네. 그렇죠. 예.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순간순간 계산해서 해낼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건 뭐 자기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분께 그러면은 하이브하고 어도어는 왜 이런 사태가 이 단계까지 왔을까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은 돈 아니에요? 돈인가요? 뭐 아니 그러니까 돈인 건 이거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정리돼 있지 않은 우리 시대의 지금 과도기적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떤 모회사가 있는데 네. 자회사에게 어떤 상품을 맡겨가지고 자회사가 컸어요. 그게 만약 삼성이나 현대였다면 네. 그 자회사의 대표가 자기 모회사 재벌 회장님을 상대로 해갖고 네. 내가 이만큼 아. 키웠으니까 내가 갖고 나갈래요. 아. 아니면 나한테 더 확실하게 지분을 주시든가 네. 대가를 치르시든지 이렇게 요구할 수 없잖아요. 현대, 대우, 삼성 같은 데서 자회사 네. 대표가 모회사 재벌 총수한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젖어 있는 거고 네. 그러나 이 크리에이티브한 네. 어떤 사업에서 자기가 자기의 창의력을 키웠으니까. 키워낸 사람은 네. 또 다른 문법으로 충분히 네. 가능한 자회사, 모회사 간의 분리라고 관계가. 생각해서 이제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둘 사이에 그 말씀 들으니까 왜 민희진 대표 편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네 맞아요 네, 그럴 맞아요. 거예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러면 외국에서도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그 기획사라든가 또는 IT 계열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조금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네. 그 강준만 교수가 쓴 책 생각의 문법이라는 걸 보면 예. 거기에는 한국은 언더독 전략이 잘 먹히는 나라에 속한다. 그런 게 나온다 그래요. 글쎄요. 언더독이라는 말이 외국에 생긴 거 보면 외국에서 잘 먹히는 거겠죠? 아니 근데 아, 그러네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우리 약자에 좀 보통 매력적인 약자한테 이입하는 것이지 그 약자가 나의 이익을 위협한다거나 나랑 너무 가까운 약자일 때는 이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이렇게 시인이시라서 구능 감성이 좀 다르신 것 저는 같아요. 저는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첫째는 박완서 선생의 소설 꼴찌에게 네. 보내는 갈채가 떠올랐어요. 네. 이건 그야말로 언더독이죠. 어떤 그렇죠. 마라톤에서 맨 네. 꼴찌에서 겨우겨우 지금 힘겹게 기어들어오다시피 하는 그 사람을 기다렸다가 박수를 보내는 장면. 네. 그럼 박완서 선생의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니요. 꼴찌가 1등한 거예요. 왜? 꼴찌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갑자기. 했어요, 나중에? 예. 네. 아니, 아닐걸요? 아닌가요? 저도 읽었는데. 꼴찌는 그냥 꼴찌 아니요, 이번, 이번 경우는. 꼴찌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 이번 경우는. 그러니까, 박완서 선생의 그 소설에 담겨 있는 어떤 논리 구조는 저 산업화 시대에 논린 거예요. 누구든 최선을 다해서 기어서라도 들어오는 그 간절함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렸다 박수를 쳐주고 싶어 라고 하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민희진 대표 이 경우는 예. 그 노량대첩 뭐 이런 이순신 장군이 그 당파라고 그러죠. 배를 적진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서 적의 배를 부수면서 전투를 시작하는 네.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라도 모습이 다른 거죠. 네. 내 코스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꼬리는 할게요.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는 약자와 네. 그까지 것 아무리 대군이 덤빈들 한번 가보지 뭐라고 들이받는 약자. 이 두 가지에서 작품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눅들지 않는 약자. 네. 그거는 정말 감정이입을 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닌가 네. 싶어요. 네. 우리 사회가 뭐 기생충 영화 얘기 나오는 것처럼 층층이 그냥 다 뭔가 자산 불평등이다, 소득 불평등이다, 뭐 학벌이다, 뭐 이런 걸로 다 엮여 있고 그렇죠. 점점 그 격차는 벌어지는데 어느 순간 그 약자가 갑자기 제일 센 강자하고 확 예. 붙어가지고 모든 걸 다 걸어버린 것처럼 싸우려고 덤비는. 예를 들면 신에게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가 아니라 나에게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온 힘을 다해서 달려온 지난 내 날들이 커리어와 있어. 예. 이런 것들. 멋있게 느껴지긴 하네요. 네. 아니 그런데 예. 진짜로 이 민희진이라고 또 하는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을 무시하고 그냥 약자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기존에 다른 기업에서 키워온 아이돌들이 이미 많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미 잘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도 이걸 성공해냈다라는 것까지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이기 때문에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약자와 모든 걸 다 네. 이런 약자인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그럼 갑자기 또 그 감정이입을 처리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사태가 상당히 큰데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법의 세계와 예. 그다음에 IT 시대로 접어든 산업화 시대의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그 문화적인 격차를 갖다가 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 면 중에서 결국은 얼마나 강자였냐를 파악하면 또 지분 싸움이고 파워 게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열성을 다해서 키워낸 어떤 창작물에 대한
또는 자기가 키워낸 사람들에 대한 어제 자기의 주도권 내지는 나름대로 권리 여러 가지가 막 엉켜버린 거죠. 이게 기성세대의 논리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요즘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서 1인 매체를 만들 수도 있는 시대고 그거에 네.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창작자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하는 네. 그런 인식이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공유가 돼 있는 상태였기 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뉴진스를 만든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내 어떤 사람이 공을 들여서 그 회사에서 이제 소속이긴 하지만 네. 어떤 그룹을 키워냈는데 그 그룹을 잘 밀어주지 않는다면 이제 너무 억울할 것이다. 이게 다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 게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예. 거기에서 아주 세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 대우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와서 네. 딱 하고 싸워주는 모습 아주 진솔하게 자기 거 모든 걸 다 던지는 것 같은 모습이 한편으로 좀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엔터 산업 특유의 여초인데 결정권자는 다 남자거든요. 이것이 되게 모두가 불만으로 갖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네. 그걸 민희진 대표가 저격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표절 논란으로 간 건 이건 뭡니까? 그거는 이제 악수를 둔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표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진스를 다른 누군가가 또 표절했다 이렇게 되는 이제 거예요? 넷플릭스에 근데 검색해 보시면 아이유 넥스트라고 하는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아일리시라고 하는 이제 그룹이 탄생하는 건데 그 과정을 이제 쭉 보면 벌써 뉴진스에서 하나의 문법이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거죠. 네. 뭔가 그동안 아이돌 그룹 특히 여성 아이돌들이 갖고 있던 예쁘고 날씬하고 칼 군무에 의해서 네. 정형화된 딱 틀에 의해서 보여주던 모습에서 더 자유로운 옷과 의상과 그다음에 더 비트나 멜로디도 확 달라지면서 네. 유럽 또는 뭐 미주 또는 아시아가 막 섞여버린 듯한 음악 네.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우리 뒷집에서 느닷없이 안녕하세요 하고 뛰어나올 것 같은 편안한 소녀들의 모습이자 네. 또 매력적인 모습. 네. 절대 그런 소녀 주변에 없지만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확 갑자기 히트를 치면서 네. 다른 아이돌 그룹들이 긴장하면서 어떤 모델로 삼을 만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후발 그룹들은 그 문법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근데 민희진 대표는 이건 표절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그때그때 평론가들이 평론에서 끝낼 문제지 다른 자회사 대표가 나서서 자기도 옛날엔 좀 그랬으면서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소속사가 빌리프 앱이라고 하는 네. 곳인가요? 그렇죠. 거기서 공식적으로 지금 영상을 반박을 한 거죠. 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영상을 이제 봤는데 오늘 여기 오려고 이제 봤어요. 그랬는데 어떤 감정적인 상태의 영상이고 증명이 제대로 이루어진 영상은 아니라서 네. 악플이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른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일린 멤버들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뉴진스도 네. 걱정이지만 네. 걔네들 다 미성년자고 하는데 이런 지금 세상이 다 자기들을 주목하는데 이렇게 나쁜 이슈로 자기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 빨리 마무리를 좀 두 분들께서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같은 창작자로서 네. 보시기에 그러니까 정말 표절한 것처럼 보이나요? 이건 굉장히 아주 그 예민한 이게 부분인데 그런 것 같아요. 영향을 받는다 뭐 재창조한다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표절이라고 네. 할 때는 고민이 들어있지 않고 그냥 상업적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사상이나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하게 뽑아내면 표절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춤 동작을 똑같이 따라한다. 그건 괜찮은데 우리가 이 춤 동작을 똑같이 따라하는 건 우리의 지향점이 이것이다라는 거를 밝혀줘야 되는 거죠. 일종의 개념이 있어야 네, 된다. 네. 컨셉이 있어야 컨셉이 된다. 다르다는 어떤 방향성 제시가 있으면 네. 어떤 것을 똑같이 해도 사실 상관없다는 생각이 저는 있는데 그게 네. 없었던 것 같아요. 하긴 요즘 현대미술도 보면 개념미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뭔가 어떤 개념을 잡으면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작품이 네. 되기도 하잖아요. 기존의 것을 가지고 와서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빌리프랩 대표가 얘기한 것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라는 성경 구절을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요. 뭐 거기도 벗기고 벗기고 벗기다 보니 우리도 뭐 다 같이 놓여 있으니까 그 네.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이 사람의 실수는 이걸 갖다 연좌의 오류 나지 정황의 오류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도 예전에 뭔가 잘못한 게 이런 식으로 잘못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잘못하는 걸 지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잘못한 거고 분명히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내 잘못을 따지기 전에 저 사람 잘못을 따져보시오.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표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분명히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지라고 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도 표절이고 어느 팀도 표절일 수 있고 어느 팀도 표절일 수 있고 갑자기 K-POP을 다 건드린 거예요. 아 여러 팀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네. 쟤들도 저러고 쟤들도 저러고 쟤들도 그러는데 왜 저한테 나만 더럽지 않습니다. 뭐 거의 이런 느낌이었어요. 잘못했네요. 그건 논점 일탈의 오류이자 정황의 오류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팬들이 한꺼번에 이제 네, 이렇게 난리가 났죠. K-POP 전체로 이게 번질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뭔가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사실 규명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것 같은데요? 이게 계속 감정적으로 들끓게 올라서 화제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든 자기 편을 더 확보하려는 그런 식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문학 같으면 평론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나 예술 쪽에서의 비평가들이 이번에 등장한 그룹의 이 노래는 어떻더라 내가 보기엔 하면서 자기의 시각으로 소신껏 써내는 평론들이 있으면 고만인 거예요. 예. 그걸 읽고 공감하면 되는 거고 공감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근데 그걸 어떤 다른 소속사의 대표가 나와서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하고 휙 들어가 버렸으니까 오히려 안 하는 일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공격을 받고 있고. 더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길게 끌고 가면 양쪽 다 상처받을까 봐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많이 돼요. K-POP 전체도 걱정이고.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K-POP 한창 예.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혹시 그 경험 안 해보셨어요? 외국에 나가면 낯선 외국인이 사진 찍자고 하는 경우가. 한국인이라고 하면 너무 좋아해요. 네. 저도 누군가가 사진 찍자고 하더라고요. 나갔는데 네.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저보고 사진 찍자고 하는지 처음엔 몰랐거든요. 네. 알고 봤더니 BTS 나라라고 사진 찍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BTS 노래 모른다고 하면 서운해하고 그래서. 저도 터키에 지난번에 갔을 때 같은 일행 중에 여학생이 있었는데 여대생이 예, 예. 다들 와서 한국에서 온 소녀니까 무조건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아무 이유도 없더라고 한국에서 왔으니까 되게 호의적이고 되게 좋아해주고 예. 막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K-POP이 막 뜨기 시작할 때 처음 제가 기억하기로는 논란이 됐던 게 그러니까 그 아이돌을 훈련하는 이게 너무 가혹하다 이게 네. 좀 논란이 됐던 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이렇게 하이브라고 하는 BTS를 보유한 엔터 회사잖아요. 네. 근데 하이브에서 또 뉴진스라고 하는 그 그룹. 그룹을 만든 자회사하고 지금 싸움이 붙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K-POP 팬들 사이에서도 실망하는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르세라핌도 4월 달에 미국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호평을 못 받았는데 그 뒤로 갑자기 이것까지 불붙어가지고 난리였어요. 그다음에 아일리도 데뷔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이 싸움에 휘말리면서 네. 상처를 입고 그런데 갑자기 그 회사가 또 표절을 들고 나오면서 다른 그룹들까지 다시 또 어떤 대상에 올려지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싸움을 하는 건지 정말 정말 네. 창의성 뛰어난 또 새로운 어떤 한류를 이끌어 나갈 어떤 비전을 제시할 이런 싸움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바둑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하급 바둑은 그저 이기려고 싸우는 바둑입니다. 아, 네네. 남기지 않고 예, 큰 대국을 보면서 멋있는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저 어떻게든 이기려고 뭐 물을 흐리거나 물고 늘어지거나 약점을 갖다 과대하게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 예. 그런 좀 저급한 싸움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얘기도 우리가 했지만 다 뭐 이런 얘기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뒤가 약간 헛헛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좀 더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가고 일단은 좀 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경영권 문제나 이런 건 조금 잦아든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악성 댓글이 있어요. 네. 네. 악성 댓글 하면은
악플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고 네. 악성 게시물이 있어요. 아. 악성 게시물은 훨씬 더 조작과 과장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괜히 근거 자료를 뭐 아무거나 막 집어넣거나 아, 그럴듯하게 악성 댓글은 뭔가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좀 이렇게 비방하거나 하는 것이 끝나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사람들. 아, 네. 남의 약점이나 어지러움을 그냥 어떻게든 끌어내서 조회수 장사하는 자기 조회수 장사하는 이 사람들이 또 몰려들고 하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제 막 한꺼번에 섞여버리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가뜩이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친구들이 상처도 많이 받을 텐데 정리를 빨리 해주는 게 좋죠. 네, 어른들이 빨리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한 살 더 먹은 분들께서 얼른 정리하시고 아이들 챙기시길. 예. 간절한 아, 마음이에요. 아니, 저는 마지막 말씀을 이제 네. 좀 시인의 감수성으로 마무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야단치시듯이 마무리해 주셔서. 그런데 진짜로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제 생각에는 아이돌이 노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노조. 아이돌 노조요? 네.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가혹하고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인권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뉴진스가 뭐 그동안의 공연 수익을 배분받았다 그러잖아요. 네. 뉴스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그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몇십억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너무 작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 예전에 우리 노예계약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많이 개선이 됐나 또 모르겠어요. 아, 개선이 글쎄 이렇게 쉽게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네, 특히 작은 소속사는 더하다고 들었어요. 그리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또 외국에서 몰려와서 더 많아지는데 그 네. 인력 풀은 예, 예. 그러나 역시 문은 좁고. 더 강력한 이제 뭐냐면 뉴진스든 르세라핌이든 아이리스든 예. 강력한 그룹들이 자리를 안 비켜주니까 뭐 너무 좁은 문밖에 안 남은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 민희진 대표와 관련된 이런저런 소동 소란 속에서 새로 이제 진출해야 되는 이름을 예. 알리지 못한 팀들은 다 제자리에서 예, 멈춘 맞아요. 상태예요. 지금 다 네. 이슈가 되지 못하고 네. 아무런 이슈도 이 이슈에 다 묻혀가지고 그런데 네. 그 사람들도 지금 연습은 많이 했죠. 나이는 들어가고 있죠. 그다음 또 밑에서 또 새로운 그룹들이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 경험했잖아요. 예전에 홍콩 막 영화 바람 불고 뭐 일본 뭐 무슨 뭐 그 만화 뭐 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네. 어느새 지나가 버렸잖아요. 우리의 전성기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좀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소통을 잘하자고 소통 잘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SNS도 활발하고. 근데 어떻게 같이 있는데도 소통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문득 듭니다. SNS나 네. 유튜브가 기성 문법에 잘못된 것만 잔뜩 갖고 시작한 것 같아서 걱정이 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숙제를 남긴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간 칼럼 사람 섹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